네, 이번 주 한 주간의 소식을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프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뽑아왔습니다.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내일부터는 북한 밖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.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때문인데 북한의 타격을 줄지 솜방망이에 그칠지 주목됩니다. 이번 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네,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이번 주 목요일 착공합니다. 하지만 사업의 한 축인 항공노총이 착공식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한국은행이 다음 주 금요일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합니다. 같은 날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도 공개되는데 소비심리 개선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.